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량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 밤이에요. 제가 토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는 일요일에 그 비닐을 치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뭐 보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거실에 거실 창가에 이렇게 난을 제가 좀몇개 기르고 있잖아요. 난까지는 제가 잘 몰라갖고 안 데려오려고 하면서도 꽃이 요렇게 예쁘니까 자꾸 데려옵니다. 이제 이런 지금 꽃 활짝 피어 있는 애들은 새로 데려온 애들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아직 꽃을 안 피웠습니다. 이 환타지아를 제가 작년에 설 무렵에 보여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가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꽃대를 다 물었어요. 이 환타지아가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근데 쟤는 꽃을 물었는데 이것도 환타지아인데 얘는 어떻게 그냥 몸도 적어주고 꽃은커녕 이러고 있어요. 얘가 그 저기 에일리라고 저기 희소야생화에서 사장님이 너무 예쁘다고 영상 찍고 하나 얼른 선물로 주셔서 데려왔습니다. 저야 뭐 선물로 주시면 땡큐지요. 땡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요거는 현석농원에 난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현석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게 온시디움이 노란 꽃이 그렇게 그렇게 이뻤었는데 얘는 다 졌습니다. 꽃이. 에이구. 여기도 이 창가에다가 이렇게 좀몇개 놨는데도 이거 뽁짝뽁짝해갖고 한 칸에 하나씩만 딱딱 있어야 이쁜데 그냥 막 갖다 그냥 얹어놨죠. 이 담의 왕도 제가 한 5개인가 6개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아직 여기가 저 베란다를 걸쳐서 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직 꽃을 안 피웠어요. 딱 하나 꽃 피운 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애들은 꽃한 개도 안 피우고 얘 혼자만 이렇게 꽃 폈어요. 몽울도 물고. 얘가 그 다육이 다네라고 얘가 제일 오래된 애입니다. 요거 잎이 뽀글뽀글 뽀글뽀글 엠보가 있는 그거 털도 있고 얘도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네.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신링기아예요. 이것도 꽃을 많이 피웠었는데 얘는 이제 묵은 애라서 이렇게 괴근이 좋아서 괴근 위로 올려 심었더니 그리고 커갖고 잘랐더니 여기 이제 뭐 새순이 나올랑 말랑. 요런 애들은 여기다 다 두었습니다. 자, 요것도 난이죠. 이름은 몰라요, 제가. 이름표를 안 써갖고 오면 저도 이름 모릅니다. 여기도 있고. 얘는 알아요. 블루 사파이어. 얘가 저기 그 꽃파는 지니. 그 사장님이 작년부터 이 블루 사파이어를 데려오십니다. 아, 너무 예쁘죠, 색상. 이런 거는 이름 알아요. 이름표 없어도. 그리고 얘는 삼관왕이라고 하는 요. 저는 이제 큰 호접난 종류보다 이런 애들이 더 좋아요. 이게 뭐였더라? 에휴, 이렇게 또 들무는 말이 안 나오지. 꽃폈어요. 이렇게 무늬 종에다가. 얘는 삼관왕. 제가 압니다. 이게 그린돌이라고 꽃이 그린색으로 이쁘게 폈더니 다 졌고요. 이제 이 난도 겨울에 애들 많이 피워주기는 하지만 또 겨울에 안 피고 뭐 가을에 피는 애들 막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갖고 이거는 디네마 오래된 아이인데 쟤도 꽃을 피워줄 생각을 안 하네요. 이제 석곡 종류들 얘도 한 4년 대륜 석곡 이것도 한 4년 됐는데 얘는 봄에 꽃을 피웠었어요. 얘도 같은 종이 얘는 뭐였더라? 아유 이름표가 없어갖고 선언냥. 그래도 난잘 키우시는 우리 이웃님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알 거예요. 와 이거는 작년보다는 꽃이 그래도 덜 물었네요. 얘가 꽃 피우면 진짜 이쁜 아이인데. 자, 요 아래쪽으로는 얘 긴기아남입니다. 긴기아남도 이것도 겨울이 돼야 꽃 피워주던데 열심히 몸집 키우고 이런 거막 새순 나온 거예요. 열심히 커주고 있습니다. 얘도 긴기아남. 긴기아남은 알아요, 저는. 그리고 요거 파피오라고, 그, 저기, 이렇게, 그, 식충식물, 요렇게 그런 것처럼 생긴 그런 꽃을 피우는 애. 이것도 지난 겨울에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이 파피오를 굉장히 좋아해요. 올해 또 꽃을 피워줄래나. 새잎은 많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아유, 이게 난이 꽃 피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만 오래되고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얘도 자넬이라고. 이거 이렇게 꽃 피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새로 데려온 거죠. 현석농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자넬. 아, 너무너무 예쁘네.
얘도 꽃이 다 졌어요. 이게 뭐였더라? 이거 이름표 있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다 꽃이 졌어요. 꽃대, 지네들은 이제 꽃대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그리고 대동금이라고 무늬종. 얘는 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두개 같이 키우는데. 차밍루비, 얘도 꽃을 작년에 피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꽃을 피워줄래나 어쩔래나 그냥 아직 꽃 피울 때가 안 돼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또 긴기야남. 저는 긴기야남이 세 개가 있습니다. 색상이 다 다르죠? 얘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새초금 많이 내줘요. 이렇게. 덴드로비움들, 자 요렇게 조그만한 요런 애들이 좋아요. 지멋대로 그냥 막 어구, 막 난리가 났네. 요거 다네요, 여왕. 얘도 꽃 피울 생각을 안 합니다. 요 아래쪽으로도 이것도 작년 겨울에 희순 사장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선물 주셨는데, 이름표가 있었는데, 원래 없어졌슈. 참 나원. 자, 이렇게 이 낭들은 화산석 같은데 이런 데다가 심어 놓으면 이뻐요. 근데 이 화산석 화분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어두냥 뭘 심었겠죠? 심었으니까 이제 없어 갖고 이제는 이 나는 이 화산석 아니면은 이렇게 토분에다가 심는 게 좋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화산석 화분을 좀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저기 하남시에 거기 사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화산석 화분이 없어 갖고서는 이쪽으로도 여기도 있어요. 나니 카틀레아. 그래, 나이 카틀레아 종류들이 좋아요. 얘도 쬐끄만해. 이렇게 나는 뭐꽃 피우 저희 집에서 제가 꽃 피운 애들은 없어요. 꽃 피운 애들은 다 이제 현송농원하고 저기 희순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거. 복잡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베란다 지금 그거 비닐을 칠라고 좀 안으로 다 들여놨더니 더 복잡해요. 아, 이제 이것만 보기가 좀 아쉽죠? 그러면은 본 김에 우리 화초는 얼로 들어갔네. 여기 앉아 우리 화초 자리거든요. 앉아 있었는데 얼로 들어갔네. 틈만 있으면 다 갖다 놓습니다. 어두우면 식물 좀 켜주고. 자, 꽃방이에요. 꽃방도 한번 아,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쪽에 베란다에 있던 게다 들어와서 삽목한 애들 베란다 그 비닐 치려고. 아이고, 그게 빨리 그냥 해야지. 자, 여기 꽃방은 관엽식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 속에 있는 애들은 다 우리 집 터줏대감들이죠. 오래된 터줏대감들. 이런 애들은 제가 못 보냅니다. 절대 누구 이웃님들 저기 주변에서 좀 달라고 해도 저는 절대 못 보내요. 이런 애들은 정이 들어가지고. 아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렇게 길어 싸서 이거. 얘가 저긴데. 아유, 또 이름이 또 이렇게 확 느껴 생각이 안 나. 페페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골드 페페. 요거는 수박 페페. 얘는 무늬 페페.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여기 있다, 이름. 이 무슨 페페야? 무늬 페페. 얘가 핑크레이디라고 하는 페페. 땡 돌려서 다 놓아야죠. 요거는 저거 아유, 이렇게 꼭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나와요. 고사리과. 이게 저기 고양이 발. 고양이 발이 저는 두 개나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고사리과 식물들이라 이렇게 빛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요. 요거는 그냥 화분에 심었고, 얘는 이제 되게 오래된 애예요. 얘는 후마타 고사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 화산석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는데 진짜 오래됐습니다. 멋있잖아요. 저희 후마타 고사리 되게 좋아해요. 아디안톰 고사리도 이것도 무지하게 오래된 애들. 저희 집에 관엽들은 다 오래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정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르고 잘라고 막 삽목도 해갖고 더 정신없는 겨. 이 삽목해갖고 키운 애들을 좀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도 이제 현송농원에는 제가 이제 가끔 갖다 놓고 나눔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게 베고니아 종류들이거든요. 이 베고니아도 제가 삽목을 많이 합니다. 저는 베고니아 삽목도 참잘 돼요. 그래서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택배를 싸서 보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매주 토요일 제가 쉬니까 이웃님들 놀러 오시면 이걸 좀 제가 삽목해 놓은 애들도 좀 나눔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도 추우니까 바쁘신가 봐. 하기는 요즘에 월동 준비할 때죠. 자, 여기 쪽에는 베고니아 좀.
이거 진이백운이한데 얘가 삽목이 어려워요. 다른 애들은 삽목이 잘됩니다. 저는 근데 얘는 자르고 자르고 삽목을 탁 했는데 삽목한 거는 다 실패했어요. 한 개도 못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른 자리에서 새잎만 이렇게 모체만 잘 살아요. 얘는 뭐야? 이즈모노? 이즈모노. 이거 잎이 참 예쁘죠? 이즈모노. 얘는 드래기 글래스고. 얘도 오래된 애입니다. 그래갖고 분갈이 하면서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괴근이 있어서 꺼내서 또 받쳐주고, 아유, 맨날 이거 했니라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해도 시간이 없이요. 얘도 드래기. 자, 백운이아들. 얘도 잎이 참 이쁘죠? 얘 이름이 뭐였더라? 핑크 밍스. 와, 꼽혔다. 아, 얘 이름이 갑자기 왜 또 생각이 안 나. 아휴, 진짜. 이거는 무늬신고니움. 봉 태워줬어요. 무늬신고니움. 근데도 무늬 잘 나왔죠.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볕 좋아하는 애들은 식물등 이렇게 다 달아줬습니다. 요쪽으로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님들? 요 아이가 그 봄에 초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초화. 대모루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풍차대모루가 요 둘 중에 하나가 풍차대모루야.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수영 잡는다고 이렇게 묶어 매갖고 해놨는데, 얘도 그전에는 그냥 봄에 꽃 보고 그냥 가을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저기 아는 집에 갔더니 이 대모루를 베란다에서 그렇게 이쁘게 겨울에도 꽃을 피우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보내고 이렇게 데리고 있어봤습니다. 목대는 그래도 굵어졌어요. 대모루. 이거는 물보라. 저 아래가 저 안에 있는 게 저기에요. 오로라. 관엽이지만 저런 애들 이제 꽃도 피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기 식물등 아래서 잎이 빨갛게 물이 들었죠. 페페. 이거는 저기 엔젤 스킨 답서스예요. 이것도 삽목 하나인데 이렇게 길어갖고 이제 이리로 이렇게 뻗치려고 합니다. 그냥 놔두려고요. 그만 자르고. 고드세피아들. 이것도 오래된 애들이에요. 고드세피아가 이런 무늬도 있죠. 요 아래쪽에는 요런 애들도 베고니아 종류들이에요. 요 뒤에 이거 스파크 베고니아인데 스파크 베고니아도 겨울에 자더라고요. 저 꽃방이 항상 데리고 여기 데리고 있는데도 겨울 되면 잎 다 떨구고 그냥 뿌리로 잠만 자요. 이거는 베니고라고 하는 애들. 이것도 삽목해갖고 두 개가 됐지. 다른 용인 드렸는데도 이거 레드키스 리스타타. 그리고 베고니아 종류도 여기 이제 이렇게 키 큰 이 목베고니아 말고 얘들은 이제 키가 큰 얘들은 목베고니아라고 하고 얘네들은 목베고니아가 아니에요. 키 자그만한 애들. 렉스 베고니아들. 얘도 베고니아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오렌지 샤워. 트리초스 이것도 겨울에 꽃 막 피워져요. 이 부겐베리아가 이제 밖에 있다가 저거 하느라고 안으로 잠시 대피. 그리고 이거 저기 안시리움들이 어떻게 꽃을 이렇게 안 피우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이 밑에 쪽에는 이 저기 고사리과 식물들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뭐 햇볕 그렇게 많이 빛을 많이 안 봐도 되니까 고사리과 식물들 맨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안시리움이 있어요. 근데 저 여기는 이제 식물등을 이렇게 붙들어 매뒀습니다. 여기는 좀 빛 좀 좋아하는 애들. 근데 이 안시리움이 요건 지금 요게 꽃이 항상 피어요. 얘는 꽃이 계속 피어요. 아이고 뭐가 떨어졌어. 얘가 제가 삽목한 아이입니다. 이 안시리움 삽목한 아이는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줘요. 이런 애들은 이거 안시리움 얘들도 안시리움인데 꽃 한 개도 안 피고 별일이요. 아프리카 식물들 잎 다 떨구고 있네. 얘들도 베란다에 있다가 아프리카 식물들이 이 저기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왔고요. 얘는 송탄에서 데려온 여왕의 눈물인데 봄이나 돼야지 얘도 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수생식물이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수경재배하게끔 만드는 거. 보스톤 고사리 옛날에 그 양재동 그 화수분에 다닐 때 그때 거기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이거 무늬 홍콩 야자도. 이 보스톤 고사리를 이 무늬 보스톤 고사리예요. 아 무늬 남았네. 이 보스톤 고사리를 그렇게 무늬 이거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잘 없더니
저희 집에 그냥 무지하게 큰 고스통고사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옆집 저기 이웃님 드리고 와이 무늬 고스통고사리 저 아는 여기 삼촌한테 하나 얻었는데 야 무늬 많이 나왔다. 하하하 요거 잘 키워봐야지. 자 그리고 요쪽으로 보면은 요거 저기 바이올렛들이죠. 바이올렛이 은님들 물을 그래도 꽤 좋아하는 편인 거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바이올렛이 물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줄 알고 물을 잘안 줬습니다. 그때 이 꽃을 안 피워요. 자, 그랬더니 뭐, 이제 액비를 좀 섞어갖고 저면관수를 해줬습니다. 여기 액비 섞은 이게 있는데, 액비를 섞어갖고 저면관수를 해주니까 애들이 더 짱짱하고, 얘는 작년 겨울에도 아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무늬 미니 바이올렛. 이거 송탄 사장님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재작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 꽃은 안 폈는데 와 얘도 저면관수 해주고 나서는 더 짱짱해지고요. 요것도 올 봄인가 그때 저기 송탄에서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 요거 미니 바이올렛 요게 그때 판매했던 건데 아직도 꽃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꽃을 좀 떼주고 요것도 잎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바이올렛은 진짜 진짜 이쁘죠.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인데도 몸집만 잔뜩 키우고 아이고 꽃은 피울 생각을 안 하네. 자, 얘가 프리티 터틀이라고 그 현송농원에 나왔던 아이입니다. 꽃이 여기는 졌다 그래갖고 여기 시달았네. 이게 우이엽 같이 생겼지 않아요? 그치? 털이 보송보송보송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요게 필레아 페페인데 하나 삽목해서 이렇게 찌그맣게 키웁니다. 이게 삽목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삽목을 하니까 식구만 늘고 얘는 사라세니아라고 꽃이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죠. 이제 꽃파는 지니에서 판매한 거저 하나 데려왔어요. 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저면관수 해줬습니다. 이 벌레잡이 식물들은 다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항상 이 숯에 촉촉하게 해주셔야 해요. 여기도 엔젤 스킨 있잖요. 이것도 또 삽목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원래 거는 용도예요. 근데 이제 걸어놓을 때도 없어요. 요거 다 심어놨더니 얼마나 이쁜 종물로 이쁘지요. 이렇게 삽목한 애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제 칼라데아들 자네요. 이제 이런 애들은 자는데 이쪽에 있는 애는 자야 되는데 왜 새잎을 내고 그러지? 자고. 얘네들은 이제 카랑코에 그왜 저기 아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저기 종처럼 꽃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 카랑코예요. 제가 카랑코에는 잘안 키우는데 요거는 작년 겨울에 그종 모양이 너무너무 이뻐갖고 데려왔잖아요. 근데 아직 꽃 피울 생각은 안 하네. 황금 네마탄서스 이게 무늬 부겐베리아. 제가 부겐베리아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길어가지고 다 잘라줬습니다. 아이고 여기 쥐에 걸릴 거 대롱대롱 걸린 애들도 많아갖고 이거 무늬 부겐베리아예요. 이것도 목대가 굵죠? 여기 다 잘라갖고 삽목해놨습니다. 삽목 안 한다면서 이렇게 자꾸 이 알부카는 머리 풀어 헤치나 얘는 잘라도 잘라도 이거 잎 똑바로 안 씁니다. 얘는 항상 이렇게 잎이 늘어져요. 그래서 자르다가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얘 립살리스 얘도 오래된 아이죠. 대롱대롱 다 매달아 놓고 뭐이 러브체인인 거는 하도 많아갖고 좀 구근이잖아요. 저기 콩알 만한 구근들 그래서 좀 저기 옆집에 좀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심어서 키워요. 얘가 이것도 현송농원에서 뜨는데 여기 이름이 뭐더라? 아, 얘도 이거 런너에서 자고 달 에피스시아. 응. 런너에서 자고 달리면 이거 자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런너에서 여기 하나 떼가지고 요거 물에다가 하루쯤 물에다가 먹인 다음에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 보세요. 삽목해 놓은 거. 삽목해 놓은 애들도 이렇게 잘 거요. 이것도 저기 핑크 스모크 얘도 에피시스야 종류잖아요. 얘들도 여기 근데 얘들은 이 쟤들보다는 좀덜 크네. 그래도 물 좋아하니까 저면관수 해주면은 잘 큽니다. 이게 도가갤러리 화분이지요. 콩분들. 아구 빛이 모질라니까 그냥 마구 자랄세 얘들도. 이것도 카랑코예요. 카랑코인데.
그리고 이거는 저기다 나비단풍. 나비단풍도 저는 삽목을 세 개나 했는데 한 개는 우리 아는 언니들이고 여기 있어요. 두개 아직 남았어요. 다시 했어요. 큰거 하나는 이제 우리 아는 언니들이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삽목해놨는데 이렇게 잘 큽니다. 아, 삽목이 잘 되니까 이렇게 자꾸 삽목을 하는 거야. 이건 꼬부리 호야예요, 호야. 오래됐는데.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렸구나. 멕시코 소철입니다. 이것도 도가갤러리 화분이에요. 와, 멋지지 않아요? 얘가 이제 보통 이렇게 흙이 잔뜩 끝까지 이렇게 심어져 있을 때는 이게 잘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조금 흙을 털어보면 이런 혹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래갖고 이걸 혹을 이렇게 꺼내서 심으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 소철은 옆으로 크게 잎이 막 그렇게 크지만 요 멕시코 소철은 요것도 현송농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살짝 이렇게 높은 화분에다가 심으면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꽃은 없어도. 아, 이제 생각났다. 아단소니. 아유, 저 이쪽에 있는 거 이것도 아단소니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갖고 아단소니. 몬스테라 종류죠. 자, 요게 무늬 아단소니입니다. 무늬종이 이제 몸값도 좀 나갔지만 좀 귀해요. 귀하긴. 그러니까 몸값이 나가는 거야. 잘안 커주네. 아단소니가 무지하게 잘 크는 건데. 이것도 잎 석장인가 있는 거 데려와 갖고 밑에 거는 좀 제가 좀 잘라줬고요. 요거를 한번 제대로 잘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위에 연필 선인장 뭐 산호 선인장 정신없슈. 이거는 저기, 해마리아. 해마리아도 이거 재작년부터 키우는 거라, 목대 보세요. 쟤도 이제 초봄에, 겨울 끝날 무렵에 꽃을 이쁘게 피워줍니다. 자, 여기 저희 집에, 뉴질랜드 앵초. 하나, 둘, 셋, 다섯, 10개 있구나, 10개. 야, 이거 보세요. 와우. 나누리아 상화 사장님이 요 토분에 심어진 거, 선물로 주신 거. 아유, 꽃이 떨어져갖고 아까워서 그냥 얹어놔시오. 얘도 할리퀸이죠, 여기 할리퀸. 아, 예뻐. 요거는 리틀칸. 이것도 제가 데려다 심은 거. 이런 애들도 여름에, 요런 애들은 이제 봄에 데려온 애들이라, 현송농원에서 봄에 판매했을 때 데려온 애들이라, 꽃은 아직 없네요. 근데 꽃을 달았다. 저기 꽃 달았네. 그죠? 꽃몽을, 아유, 안 비어. 이 꽃몽을 달았네요. 요즘에 이 뉴질랜드 애초들이 잘클 때입니다. 얘도 달았나? 얘는 아직 안 달았나 보다. 와, 얘도 꽃 금방 필것 같으네. 그죠? 이 이름표가 없슈. 제가 이름표를 안 써놨대야. 에휴, 얘도, 아우, 얘도 여기 꽃 달았네. 여기가 이제 창가니까 그래도 햇볕도 들어오고 식물등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는 아니지만 근데 이 뉴질랜드 앵초들도 뭐 쨍한 햇빛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아델라하고 얘는 수잔인데 얘들은 아직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요거 이제 송탄 나누리아 생화 사장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제 요런 풀분이라도 여기다가 지금 분갈이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고 합니다. 꽃 보고 내년 봄에 이쁜 화분에다가 옮겨줘야지. 얘도 보라색 꽃인 것 같아요. 얘는 수잔, 이게 큰 색상 이뻤는데, 꽃이 다 져가네. 자, 그리고 제라늄 보겠습니다. 이떠 있는 애들, 얘들 굉장히 오래된 애들이에요. 이 키핑장에서 올여름에 그냥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지금 키 낮춘이라고 다 잘라줘갖고, 이렇게 밉지만, 그래도 꽃도 피워주고, 바깥에 베란다에서 하루라도 저기 빛더 보라고 냅뒀다가, 이제는 뭐, 바로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비닐로 작업.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이 디스팅션이에요. 잎에 무늬가 들러왔네. 이제 베란다가 저기 비닐을 쳐가지고 좀 따뜻하게 되면, 요즘 목재라늄들, 이 목대 있는 애들은 좀 밖에다가 좀 돌려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런 애들도 다 오래된 애들입니다. 목대 이렇게 있는 애들.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얘들 이제 키핑장에서 다 데려와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좀 제대로 관리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이뻐졌어요. 그리고 또 재라늄이 요즘에 이쁠 때입니다. 아직 꽃은 안 피웠어요, 우리 애들은. 도로시라바로.
이름표가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름표가 없었고 해피 뉴 라이프 얘는 오래 데려온 아이다. 해피 뉴 라이프 얘는 저기잖아요. 그거 올해 유행했던 그거 저기 생각이 또 안 나. 화이트링 얘도 집에 큰애 있는 거 잘랐어요.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놨고요. 보른 훌름 데니스 얘도 오래 데려온 아이 데니스 일본 종이라고 하는. 아 근데 이거 꽃을 안 피워가지고 이거 꽃이 있어야지 이쁘지. 얘도 오래된 아이입니다. 얘는 이름이 얘가 썸머 트위스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얘도 고생 많이 한 아이인데도 그래도 꽃은 열심히 잘 피워주네. 기특하게 시리 하얀색 이 보른 울름이 얘가 엄마고 얘는 삽목해 누나예. 로즈버드 이게 저기 미시즈 폴락 디스팅션이랑 이 미시즈 폴락이랑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새로 들어온 애들도 이뻐서 데려왔는데 얘가 저긴데 그도 많이 컸는데 막 웃자라네. 블랙키 스티븐스 블랙키 이게 잎이 좀 까부짭짭하고 이렇게 예뻐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 얘는 미시즈 매핀이에요. 미시즈 폴락이 아니고 이건 그거고. 아 얘도 세상에 이거 해피소울 잎이 요렇게 예쁜 아이인데 얘도 고생 많이 하네. 저 밑에는 아예 잎이 없습니다. 그래도 꽃에 가서 이렇게 꽃 달라줬어요. 아 이런 애들 보면 심통이 기특해. 자, 요 제라늄 밑에도 쬐끔 흘러나오는 빛 받고 요렇게 또 광엽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초콜릿인데 초콜릿빛 한 개도 안 나오죠. 얘도 퓨전 화이트라고 하얀 무늬가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이거 몸값이 굉장히 비싼 아이인데 여기 밑에는 있네. 이렇게 하얀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잘 무늬가 안 나오네. 그리고 이거 발렌타인 자스민 오래된 애들 얘는 무늬 발렌타인. 아 무늬 끝내주죠. 하하 이뻐. 얘들도 이세 가지에서 꽃을 뭅니다. 그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한 2월까지만 가지치기 수영 싹 잡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새순을 키워서 이 새순이 이렇게 길어야지 여기서 꽃을 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거는 알지만 저는 지금 수영 잡느라고 계속 잘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외목대 수영이 어느 정도는 잡혔는데 이제 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다 잘라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올해는 꽃못 봤습니다. 아, 꽃 없어도 이 무늬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발렌타인 자스민. 그래갖고 꽃 보려고 이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 그때 발렌타인 그때 봄에인가 여름엔가 나왔을 때 꽃핀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꽃을 봤어요. 그안 잘랐더니 또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가 됐네. 이 디스팅션 여기 큰거 있잖아요. 이 보라삭 소름은 작년 겨울에도 제가 무지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 꽃이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거 저기 저녁에 뭐 해다가서는 홀랑 자빠뜨려가지고 꽃이 이쪽에는 꽃이 샥 떨어졌네. 이쪽만 그래도 이렇게. 아, 얘는 효자둥입니다. 퓨어리스. 얘는 오래된 애랑 뭐 원형 저기 뭐야 수영 만드느라고. 자, 요 안쪽으로도 고사리과 식물들 있죠? 이거 솜사탕. 또 오래되네. 덴드롱도 이거 삽목한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연세 드신 덴드롱 있잖아요. 옹. 그런데. 아, 이것도 삽목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두 개나 있어요. 저 안에 또 하나 있을 텐데. 자, 여기도 이제, 이거는 리갈게 제라늄들이에요. 얘도 여기다 이제 이거 저기 식물등 밑에서. 리갈개들이 이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들도 좋아하고 일반 이 조날개들보다는 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만 오롯이 요렇게 모아놨습니다. 리갈개. 이게 불이 시뻘개 갖고 이상하네. 여기는 꼭 정육점 같아요. 자, 여기 다 보여드렸고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크게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계단 보세요. 물 들어가지고 이제 또 안에 들여놨으니 뭐물다 빠지겠지 뭐. 얘는 한입새이지. 그런데도 또 궁금해하시는 이웃님들도 있고 저는 또 얘네들 보느라고 하루 종일 재밌잖아요.
아, 이거 모나라벤다. 얘도 밖에 베란다에 있을 때는 꽃을 무지하게 많이 피우더니 해피블루라고 하는 꽃, 여기는 다 떨어지고, 그리고 새 꽃몽울이 왔어요. 이쪽에는 식물등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엽들, 저기 빛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는 애들이라서 여기는 등이 없어요. 그랬더니 얘가 모질라나 보다, 빛이. 얘들도 이거 알로카시아 종류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로토바키아나? 야, 이것도 무늬 기가 막히게 이쁘죠? 알피니아라고 하는. 이런 애들 다 우리 돼서 힘해. 얘도 하도 잘라댔더니. 독구리난도 잎이 하도 늘어져서 다 잘랐습니다. 독구리난 저거 꽤큰 거예요. 얘가 저긴데, 플로리다 뷰티. 아우, 얘도 그냥 그 수태로 해갖고 수경으로 키우다가 너무 커갖고 여기다가 흙으로 넣어놨어요. 얘는 털 플로리다 뷰티. 털 보이죠? 화분에다가 그냥 심었습니다. 얘도 그 수태 말아가지고 수경으로 키우다가, 얘가 말한타. 수경으로 키우다가 안 돼서 이제 화분에다가 그냥 흙 넣고 심어줬슈. 여기 프리시클라멘 하고 이 이름 이웃님들 데려가시려고 맨날 양보하다가 저도 그냥 현숙농원에 여기 한몇개 있길래 잽싸게 하나 데려왔습니다. 프리시클라멘 이거는 벨벳 싱고니움. 저거는 형광 싱고니움. 이런 저기 얘도 무늬홍 공자자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 거 제가 다 삽목해서 키우는 거예요. 수박필레야. 이것도 제가 삽목한 거고요. 막고야나 마지나타 얘네들 둘은 항상 한 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베고니아, 이 드래곤 베고니아인데 얘도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그렇게 그 여기 추위 타서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베란다에 어떻게 자리가 되면은 좀더 데리고 나가던가. 지금 아직 저기 베란다 아직 정리가 안돼 갖고. 마지나타 얘도 10년이 넘은 아이. 그리고 이 저기 네마탄서스 얘도 10년이 넘으네. 얘도 추위 타갖고 안으로 들여놨는데 베란다로 좀 있으면 쫓겨날 것 같습니다. 품이라 이쁘죠? 자, 이렇게 또 안쪽에 꽃방 뭐 별로 볼 거는 없어요. 많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베고니아부터 뭐 관엽식물들 제가 좋아하는 애들 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많기는 많지만 볼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도 못 찍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란다를 찍어드릴게요. 아, 이거 빠졌구나.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도 오래된 아이예요. 다들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저기 그 네트워크 망처럼 생겼잖아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정들어서 얘네들은 저기 누가 달라고 해도 하나도 못 드려. 이제 삽목한 애들이나 우리 이웃님들 만약에 놀러 오시면 이제 제가 삽목한 아이들이나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뭐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하세요. 꼭 금요일 날 전화 안 하셔도 꼭 월요일 날 하셔도 되고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면 제가 한 번에 뭐 여러분을 모시지는 못하니까 미리 전화를 주시고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삽목해놓은 아이들도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